프레트가 여기가 뜨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지금 착화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식스 DS 라이트 저 엑스플라이 5의 리미티드 버전인데 여기가 이렇게 뜨지는 않아요. 이런 제품들은. 그래서 이제 밀착성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엑스플라이 4 한번 실어볼까요? 4도 뜨는지 한번. 제 기억으로 다 안 떴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다른 제품도 혹시 이 부분이 떴었나 하는 거를 지금 확인해 보려고 이것저것들을 지금 실어보는 건데 어차피 다 스토드 모델들이니까 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지금 실어보고 있는데 이 제품도 뭐 딱히 뜬다 그러니까 발이 손가락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밀착성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신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안심하고 뭐 신는다 그러니까 벗겨지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브랜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좀 차이가 난다 여기가 떨어진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끈을 끼우면 되겠죠 이런 제품들은 끈 구멍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들러인데 아들러도 맨 위쪽 구멍은 지금 제외하고 그 밑에 구멍까지 넣었을 때 어떨까? 예, 맨 위에 끝까지 끈을 안 낀 상태라도 보면 이쪽이 뜬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손가락을 넣으려 그러면 잘 들어가질 않고 이 신발의 밀착성이 그러니까 통 분리형이 단순히 통이 분리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이 분리된 상태로 휴지의 밀착성이 높아야지 발과 일체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딱 맞는 사이즈로 신었는데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발볼 때문에 조금 넓게 사이즈를 길게 가셔야 된다. 이러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벗겨지는 이러진 않을 거예요. BMZ 같은 경우. 이건 뭐 더 안 붙겠죠? 아, 더 안 떨어지겠죠? 거의 뭐 맞춤 수준의 축구화에서 이거는. 저한테는 네, 이렇게 잡아당기면 거의 신발과 발 사이 이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보면 여기 뭐 손가락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뭐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사 쪽에 다 걸려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잘 맞는 상태가 되는 건데. 모르겠어. 나이키 TM4나 이런 거를 신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근 거. 이거를 한번, 나이키 걸 한번 신어볼까요? TM4. 그러니까 프레테가 지금 경쟁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GX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인조가죽으로 돼서 그 어퍼에 유사한 느낌. 이 모델 쪽이 아닐까. TM4 쪽.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일체형이에요 텅 아시겠지만 뭐 텅 일체형 모델이고 요것도 옆으로 약간 이게 뜨는구나 보면 이것도 약간 뜨긴 하는데 그래도 밀착력이 프레트보다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크게 이질감 없이 오프의 여기 발볼의 느낌은 거의 비슷해서 제가 봤을 때는 프레트가 나이키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인데 지금 위에다 내려봤을 때는 여기가 약간 벌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벌어져서 느낌이 밀착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아마 이 오프의 그 텐션 그 다음에 스트레치성 그 다음에 니트 구조 그 다음에 텅 일체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신었을 때도 보통 크게 벌어졌다 이런 느낌은 좀 없어요 다시 프레트를 한번 신어볼까요? 어떨지? 쑥 들어갑니다 통이 분리시켜 놓으면 이렇게 편해요 신는 것 자체가
여기 락다운 시키는 패드가 있는 쪽이 조금 벌어지는 거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 위에 지금 보면 이 락다운 시키는 패드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딱 걸리는 거군요 이게. 네, 근데 벌어지는 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움직일 때마다 얘가 벌어져요. 벌어지는 거는 예, 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벌어지고 저렇게 해도 벌어지는데 이거를 위에서 잡아보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옆에 이게 벌어지는 게 보이죠. 나이키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나이키도 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락다운 패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뒤쪽으로 힙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신발의 밀착성이 조금 저해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쪽에서 실제로 지금 요 정도 부분이 딱 걸려 있고 그 위에서부터는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실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외관상 보기에 좀 별로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밀착은 잘 안 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거는 썩 좋지는 않네요. 예.